됐어. 레이저 하나씩 들고 빨리 다 태워. 예, 레이저 파티. 야. 야. 자, 이번 에버 게임은 뭐 설명할 거 뭐가 있어. 비세라 클리너 디테일이고 오늘도 청소할 거야. 아, 근데 최근에 청소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다른 인디게임들 재밌는 것들이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하느라 전혀 건드리질 못했었는데 오늘은 왈도씨랑 쿠키랑 같이 청소했던 사무실 맵 다음 인큐베이션 이멀전시 이 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다행히도 제가 예전에 한번 플레이한 적이 있기는 하네요. 일단 전반적으로 맵을 한번 또 둘러봐야겠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인큐베이터라고 여기에다가 식물 같은 거를 심어서 키울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식물을 다 심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전구를 먼저 끼워야 되나 보죠. 여기가 반짝거리고 있네요. 여기 여기 어? 이게 고장난 전구고 이.. 어? 주변을 천천히 둘러봅시다. 우리가 저번에 봤던 그 외계 생명체의 알도 여기 있네요. 징크로 왜 이것만 색이 달라? 아, 좀 가져갈 수 있구나. 에빈! 어, 문다 막. 자, 1층을 대충 다 둘러봤는데 없는 걸로 봐서는 2층에 있는 것 같아요. 전구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이 위로 올라가서. 그러네, 여기 있네. 왜? 웬 알을 대여를 할 수 있어? 아, 식물을 심는 게 아니라 알을 넣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전구도 여기 있죠. 백열 전구. 이런 거, 이런 거. 고장난 전구는 갖다 버리고. 이따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주는 거죠. 이제 여기 작게 써있는데 Missing Samples라고 써있어요. 샘플이 없다는 거죠. 그 샘플이 아마 이거일 거고. 아, 여기가 에일리언 배양하는 곳인가봐요. 세상에, 엄청 끔찍한 곳인데. 아이, 좀 꺼져봐 쓰레기가. 그럼 이걸 넣고 딱 놓으면은 여기 이제 노멀 노미널이라고 써있네요. 노멀이 아니라 노미널.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 이거지. 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되게 더럽다. What the fuck! 와, 이거 다 들어야 돼? 아니, 색깔이 유달리 다른 게 있는데 이거 이런 거는 떼서 버려야 되고 나머지는 아마 불태워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레이저 건. 오, 아, 막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것들도 있네. 이 떨어지는 게 몇몇 개 있네요. 아, 야, 대박 징그러워. 이런 것들 지지면 지워지죠? 잘 지워지네. 뭐야, 생각보다 재밌잖아. 근데 이것들은 깔끔하게 지우더라도 탄자국이 남는구나. 나중에 다 청소를 해야 되겠군요. 아, 근데 에일리언 배양은 또 해놓고 이런 것들은 또 지우고 막 그래야 되네. 뭐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아, 불부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1층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직 소각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야, 너 나랑 같이 가자. 안녕! 아, 나한테 상자 던졌어. 소각로. 소각로. 이 알이 그냥 알이 아닌가 봐. 막 시체가 같이 엮여있는 거 보면은 얘네가 사람한테 뭔 짓을 하고 벽에 들러붙은 것 같은데. 어디보자. 아, 소각로가 여기 중앙에 대놓고 있군요. 여기도 상자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나보죠.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는 거 보면 바로 여기 있네요.
상자를 넣을 수 있는 곳이 꽤 크군요. 맵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라고. 오우, what the hell? 아, 위가 엄청 넓었구나. 우와, 여기 지금 보니까 되게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나 나중에 집 이사가면 이렇게 옥상이 넓은, 아 옥상이 된다, 천장이 높은 그런 집에서 살거야. 지금 천장이 너무 낮아요. 저에게 후원 좀 해주십시오.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가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힘이 되어드린답니다.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노실! 장착! 짜잔! 누군가 곁에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알까요? 후원 문의 080-519-1004. 바로 당신이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맘마메야. 생각보다 맵이 되게 단순하고 막 어렵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없어서 저 뭐냐 인큐베이터 채우는 거 빼고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진짜 맵이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되게 넓어서. 청소가 비교적 쉬운 컨테이너 하우스 어떨까요? 아! 이런 거 점프해서 닦으면 닦이려나? 점프! 점프! 야 사다리 차갖고 와! 어, 여기 눈앞에 있네. 오, 눈앞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바로 있어. 쏴! 딸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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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층 나중에 같이 청소하자. 2층 따로 따로 나 없는데 막 청소하고 그러지 마요. 나 청소되는 거 보고 싶단 말이야.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줘야지. 아까 2층 개더러웠는데. 자, 이제 2층을 청소해볼까요? 따난 했는데 이미 청소가 다 돼있어. 다른 시청자분들이 다 청소해가지고. 그러면 올라가지 말라니까 이 쓰레. 으야. 아, 그러고 보니 4대 보험 가입돼 있는 사업장인가요? 그딴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지. 4대 보험 안 되는 기업은 불법이야? 그런 게 어딨어? 상황이 안 좋으면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오, 잘한다, 이키스. 아! 야! 사람이 적당이란 걸 알아야지. 지금 불 붙는 거 안 보여! 안 보이냐고! 왜 시무룩해 해줘, 미안하게. 자, 내 얼굴에 레이저 한 방 쏴줘. 괜찮아, 기죽지 마! 뭔데? 아! 이 자식이 페이크를 쳐? 안 쏘는 척 하면서 갑자기 뒤돌아가지고 나한테 쏘네. 아, 좀, 오! 오, 짜식이 말이야. 오, 나 레이저 피했어, 방금. 오,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이야. 돌아온 걸레. 와, 여긴 완전 또 피칠갑이, 와. 진짜 더러움의 농도가 남다릅니다, 이거. 이 맵은, 더러운 곳은 진짜 오지게 더러워요. 짜잘짜잘하게 조금씩 여러 개 더러운 거보다는 난 것 같아, 근데. 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로나 쟤! 2만원 후원 리액션이었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씨. 자꾸 후원만 받으면 자꾸 실수하네. 으야. 치울 거는 많이 없는데, 일단 소각로가 하나라는 문제점과, 짜잘짜잘하게 막 여러 곳을 치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맵이 넓어서, 뭐 하나 가지고 오려면 상당히 힘드네요. 자, 패스. 아아! 아, 도망가지 말고 이거 가져가. 좋아. 아, 저 덩어리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세 개 넣으면 꽉 차. 두 개 넣으니까 꽉 차는데? 하나는 약간 어거지로 쌓아놔야 되고. 뭐해? 왜 그래? 보노야, 왜 그래? 조심. 쉬프트 누르고 가! 쉬프트! 옳지, 잘한다. 으야. 다들 각자 자기 할 일이 너무 바빠서 일에만 너무 충실한 것 같아. 이
건가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청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컨텐츠도 좀 뽑아야 된다고요. 컨텐츠! 컨텐츠! 어디 갔어 얘? 아 미안해 미안해. 어 발작. 워워워 미안해. 내가 이 표 세워줄게 이거. 자, 어 진정했어? 이, 다시 가. 뭐 하나 없어졌어? 누가 들고 가더라 아까. 아 유. 아니, 상자를 좀 제대로 쌓아놓지 뭐야. 좀 올라가서 쌓아봐야 되겠어. 잘 쌓아야겠다. 잘 쌓긴 개뿔! 오! 뭐지? 엄청 잘 쌓여졌는데? 으야. 아, 난 이거 몰랐는데 아래, 그니까 이 커다란 화살표가 펴지는 속도랑 접히는 속도가 더 빨라. 작은 걸로 하면 좀 천천히 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제 알았냐고? 그래 이제 알았다 떨냐? 떨어! 그래 나 똥멍청이어서 지금 알았다. 정말 미안하게. 자 여러분 상자 가지고 2층 올라가서. 뭐야 이거 상자를 언제 이렇게 쌓아놨어. 이거 가지고 올라가면 이거 오브젝트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다 날아간다고. 올라가보자. 우리 분명히 3명이 탔었는데 1명 어디갔어? 아우 시끄러워라. 뭘 아니 내가 안보고 있을 줄 알았지. 어? 총 안 내려놔? 총 내려놔! 너도 총 내려놔! 총 내려놔. 아! 됐어! 레이저 하나씩 들고 빨리 다 태워! 예! 레이저 파티! 와, 개파이다. 오. 여기 있는 외계 생명체들 싹 다 없애버려! 불꽃만 남게 만들란 말이야! 잠깐만, 스톱, 스톱, 스톱. 우리 너무 흥분했어. 와. 어, 우리 이거 언제 청소해? 미쳤어. 자, 양동이. 양동이 갖고 옵시다, 양동이. 이것이 정녕 청소업체란 말인가? 맘맘매야. 와 진짜 여러분 이 새까맘의 농도를 봐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 와 대걸레 상태 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딴 데 하면 바로 묻습니다. 이게 맥스예요. 홀리 쉣. 양동이 다 더러워졌어. 물 갖고 온 거 다 더러워졌다고. 더러워. 으야. 측정기 꺼내서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보자고? 자, 켜봅니다. 쿵짝짝, 쿵짝짝. 톡! 으아! 더러워! 와! 와, 이거 미쳤어. 이거. 아! 측정기 고장난다. 측정기 고장나. 오, 야, 터질라 그러는데, 얘가? 어휴. 으야. 와 뭐해 여러분? 대걸레 세 번 한 곳. 와 개더러. 안 닦여. 안 닦인다고. 이 최첨단 대걸레가 숨을 못 쉬잖아요. 양동이 더러. 벌써 더러워졌어. 다음 양동이.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요? 자세한 건 다시 보기를 참조해 주세요. 아니면 유튜브 보셔도 되고.
유튜브 더 추천. 촛촛촛 퓁 촛촛촛 퓁 촛촛촛 촛 왜 끝이 안 보이지? 아! 맘마 메야. 양동이 I need 양동이. 와, 이건 뭐야? 여러분,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 가가지고 일손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방 청소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엘리베이터 올라오면은 일단 물 양동이는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안 닿는 곳에다가. 와, 오반데. 이거 다 옮겨버리자. 이응, 아, 맥반석 계란 땡긴다. 그러게, 나도 맥반석 계란 좋아하는데. 상자도 지금 넣게? 그래, 뭐 다 쳐넣어 그냥. 야, 스톱! 이 더 안 들어가, 이제. 들어갈 데 없어. 야, 뒤져. 닫아, 이 쓰레기야! 죽었네? 내가 해야겠어. 빨리 이거 다 꺼내. 빨리 다 꺼내! 으야. 이렇게 세 개면 되겠지? 어, 물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무게감이 좀 있네요. 천천히. 자, 쇠물! 쇠물! 아야, 그거 던지지 마! 뒤지는 거야. 이거 물 엎질러지면 너네도 죽고 나도 죽고 모든 것도 죽는 거야, 알겠어? 됐어! 자, 이제 이걸 꺼내자. 들이가! 들이가라고! 까란 말이야! 이 총 또 나왔네? 이거 에일리언들이 쓰는 총인가봐요. 버려. 일단 올리자. 자, 조심조심. 하나만 위에서 싹 빼봐요. 하나만. 오, 그렇지. 자, 됐어. 위에 거 살며시. 아! 간다. 지피는 게 없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거늘 지피는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미친들이. 그렇게 가래까지 뱉을 정도로 재미없는 드립이었니? 아, 뭔데 근데 170명이 청소하는 걸 보고 있어. 나 미쳐버리겠네. 저번보다 시청자 수 더 늘었어. 생방송 잘 되고 좋다, 그죠?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내 컴퓨터 내 컴퓨터가 더 좋아지면 더 많은 시청자분들 받아서 같이 사이좋게 오붓하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이버에서 생방송 시간을 찾아봤다고? 유튜브 영상 더보기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써있는데. 생방송 시간을 몰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영상에서 직접 언급을 해드릴게요. 트위치에서 월요일은 정기 휴방일이고 매일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청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은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의해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유튜브 영상 아래쪽에 영상 더보기 란이 있어요. 설명란. 그거를 꼭 읽어주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컨디션에 따라서 조기 방송할 수도 있고, 휴방을 한다거나 좀 시간이 바뀌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전 트위치 다시 보기 몇 시간 전 그거를 계산해서 오늘 찾아옴. 와, 진짜 열정. 그런 열정은 있으면서 왜 영상 다시 보기! 아니더라, 영상 다시 보기랜다.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 열어볼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안 읽나봐. 나 거기에다가 글 되게 많이 써놨거든. 막 팬카페 주소 이런 것도 써놓고, 방송 시간 막 언제 한다 이런 것도 써놓고.
여러분 사랑해요 막 이런 멘트는 안 적어놨지만 어쨌든 간 되게 막 많이 써놨단 말이에요. 안 읽는 사람들 되게 많나봐. 으야. 야 여기 싹 다 청소 다 한 거 같은데? 좀 살짝 볼까? 개 뛰는데? 양동이 때문에 그래요. 양동이가 더러워서 그렇고 양동이 치우고 나중에 다시 해봅시다. 일단 가져갑시다. 어! 난 봤다. 우와 당당하게 여기에다 바로 쓰레기 집어넣는 폐기보소. 엄청난 녀석이군. 비어있는 데가 있나? 와 상자 뭐야? 대박. 아니 근데 쌓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말도 안 돼. 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곳도 있을 거야 분명. 아 왜 이렇게 미연해. 다른 곳을 찾아봐. 아 여기 전구도 필요하다. 아직 빈 곳이 있구나. 되게 많네. 전구 10개, 알 10개 정도 챙겨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완성 안 된 곳은 문 다 열어놓읍시다. 아 근데 상자 진짜 무슨 피사의 사탑이에요? 와 옆에서 보면 완전 제대로 기울어져 있는데 안 쓰러지네? 희한하네.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아예 그냥 앞 기울어져 있다니까? 3대 미술 대단해. 야 이거 뽑는 것도 진짜 노가다인데 시간 걸리게. 됐어 가다. 전구 청소장 나이 먹은 거 티낸다고? 야 전국 노래자랑은 요즘에도 쓰는 많이 쓰는 말 아닌가? 아 근데 확실히 세대 차이 확실히 느끼긴 합니다. 난 진짜 안 늙을 줄 알았어. 근데 뭐 어쩌겠어. 나이가 서른인데 나이에 맞게 살아야지. 됐어? 인큐베이터 다 알 두 개! 알 두 개. I need two eggs. 영어 참 잘하는구만. 어 그것만 넣으면 돼요. 끝이야. 알 두 개 들고 달려가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우리 시청자들. 진짜 완전 귀엽다. 오케이 다 이제 탐지기 들어. 왔다 갔다 해. 어? 튀는데? 여기 안 닦였잖아. 아... 허술해 허술해. 어 허술하다고. 어 닦였다 닦았어. 방금 닦았어. 보노보노 씨가 닦았어. 잘했어. 하이파이브. 예. 아! 아!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이파이브. 예. 아! I am my mom. 있고요. 어? 아 실화야? 아 진짜 실화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상자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현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반응이 있는데? 이 안에가 더러워서 튀는 건 아닐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 소각로 안쪽은 청소 판정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튀는 거는 가산점으로 무마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일단 2층이나 가보죠. 이 정도 반응 새기면은 내가 봤을 땐 2층이다. 2층 가보자. 아닌데 오히려 2층의 반응이 더 약. 어? 이게 뭔가 뭐 문제가 있나? 이게 뭐 총알을 숨겼다거나? 반응 미치는데? 아 야 뒤에 와 전구 저걸 저걸 왜! 갖다 버려. 어떤 놈이야. 조용하죠 또? 뿌꾸도 빡쳤잖아 지금. 청소 똑바로 안 하냐고. 으야.
썩힌 곳이 있나? 야 레이저 조용히 해봐! 레이저 조용! 조용! 조용히 하라고! 아 자 바로 여긴데? 어? 반응이 좀 죽었어. 그새 닦았어? 이 수많은 걸레질 소리가 2층에서 들리는 거예요. 방음 전혀 안 돼. 나 이 걸레 소리가 어디서 이렇게 들리나 했더니 위층이야. 아까 뭐가 닦였다고요? 아니 근데 그래도 반응이 또 조금 있어. 어... 모르겠어. 포기하자. 이건 진짜 모르겠다. 어쩔 수 없어. 우린 할 거 다 했어. 좋아! 퇴근하자! 퇴근기계 어딨니? 퇴근! 그래도 100%는 넘을 거야,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야! 100% 안 넘으면 이거 다시 해야 되는데. 으야 익셉 채널! 좋아! 몇 프로야? 이기 봐라. 102%. 하... 찝찝하군요. 놓친 게 좀 많나봐. 104%도 아니고. 피사의 사탑을 그렇게 열심히 세워놨는데. 야, 각자 쓰레기 하나씩 집어. 여기다 던져넣어. 네. 자. 아, 왜 자꾸 날 집어넣으려 그래, 이 쓰레기야! 뭐 빠르라고? 땡큐. 아니! 나! 하지 말라고!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제가 이스터 에그랑 이거에 대한 이제 메인 스토리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양이 방대하고 무엇보다 지금 저희가 히든 요소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저희가 이 사무실에서 이 맵에서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초기화되고 이제 모든 맵을 다 청소했다 싶으면은 그때 한번 찍어보려고요. 그 전에 찍을 수도 있고. 뭐 나잖아. 내가 청소 열심히 해서 받은 상이거든? 지랄하고? 자빠졌네. 켜! 얘기라고! 나 퇴근할 거야. 꺼져. 으야. 자, 오늘도 블레이앱은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아, 남은 쓰레기들 다 찾아보려고 진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힘들었어요. 그래도 100%는 넘어서니까 봐주실 거죠. 자, 다음에 또 다른 맵도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으쌰으쌰 청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맵은 하늘냥씨랑 하늘냥이라는 스트리머분이랑 같이 청소 합방이 예정이 돼 있어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다들 사랑합니다. 다들 빠이빠이 안녕. 시급 따위 개나 줘!